그쵸. 품바이 대가 남칠도라고 유튜브에 딱 검색하면 나와요. 정말 유명하신 분이죠. 자, 그분이 타시는 차량이다. 오, 신PD님 지금 잘 찍고 있는가? 자, 안녕하세요. 미니 벤자민 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본 차량 어닝부터 한번 펼쳐볼게요. 아트원의 자랑 일체형 사이드 어닝 딱 펼칩니다. 어닝테 뽑았고요. 그리고 딱 놓고 50cm 정도 어닝테는 앞쪽으로 그리고 다리를 펼쳐줍니다. 이제는 뭐 몇 번 해보니까 저 금방 숙달돼요, 심피디님. 뒤에 리어 텐트 치는 것보다 더 쉬운 것 같아. 이 어닝 치는 것이 이렇게 다리 조절해주고요. 그 다음에 사정 없이 또 돌려줍니다. 바깥쪽으로. 다시 앞쪽으로 놓고요. 바깥쪽에 이렇게 어닝테 옮겨주고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옮겨주고. 뭐 설명은 하지만 내가 빨리 감기 쉽게 편집할 때 빨리 감으면 될 것 같아요. 텐션 내려왔을 때 반대로 딱 올려주면 텐션 유지. 그 다음에 다리 정리, 이때 높이도 딱 정리를 해줘야 돼요. 딱 다리도 마찬가지 반트 세워놓으면은. 자, 어닝 설치 끝이죠, 심피디님. 자, 뒤에 꼬리 텐트도 있어요. 하지만 꼬리 텐트 치는 것보다 이렇게 사이드 어닝 치고, 그리고 아트원에 제공하는 어닝 월도 있습니다. 어닝 월도 너무 편하게 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차량은 말 그대로 일체형 사이드 어닝이 장착되고, 실내 쪽은 뭐가 되어 있겠어요? 당연히 차박이 되어 있겠죠.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죠. 자, 1열 쪽 ABB 차량 열었습니다. 오, 뭐 이렇게 조수석이 많이 있어요. 뭐 챙겨주는 게 많은 것 같네. 다 유튜브 영상에 최초로 담대 이거 보여줘요. 이거 많은 거 뭐 공기청정기 뒤에 트렁크 수납함 등등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쪽에 레드포인트가 넘어오지만 손님한테 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용품들을 사서 드립니다. 오, 본 차량 돈 많이 들였는데 실내 새들 브라운 컬러 가솔린 차량 맞죠, 심피디님? 네. 핸들도 했네요. 뒷컷 핸들 뭐 거금 80만원, 그리고 디럭스 니무니시트도 했어요. 새들 브라운과 동일한. 그리고 오, 냉온 커블더도 했어요. 뭐 요즘에 냉온 커블더 한번 눌러볼까? 시험해봐야죠. 오, 냉 지났죠. 이제는 가을이라 이제 온, 그리고 오프가 되는 냉온 커블더가 1열에 2개, 그리고 뒤쪽에 2개가 있어요, 심피디님. 그리고 현재 12.5인치 네. 맞죠? 여기서 와이파이 연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유튜브 실행하면 됩니다. 와이파이 연결돼 있나? 지금 안 돼. 안 돼. 인터넷 연결하라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이쪽에 와이파이에 열어서 개인용 핫스팟을 연결해 주면 되죠, 심피디님. 네. 네, 모니터에 대한 설명은 좀 줄일게요. 자, 2열 쪽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2열 쪽. 바닥? 바닥 퀄팅 자수 베이스. 그리고 상부에는 체크 브라운. 그리고 그 상부에는 많은 선물들. 맞죠? 네, 2열 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 차 돈 풀로 드린 것 같은데. 와우. 2열 쪽. 비추고 있습니다. 2열 쪽 잘 비춰져요. 그늘져서. 바닥 쪽은 평탄함인 요트 바닥 로우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2열에도 디럭스 니무니 시트를 했고요. 그리고 2열도 당연히 회전 시트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맞죠? 자, 회전 시트를 한번 저쪽 가서 제가 보여드릴까요? 네. 회전 시트를 제가 돌아가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회전 시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회전 시트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우선은 1열 쪽을 조금 앞으로 당겨줍니다. 등판도 이렇게 약간 당겨준 상태. 뭐 최대한 당겨보겠습니다. 와, 넓은 공간이 나오죠. 맞죠, 심피디님? 그리고 2열의 회전 시트 한 레바로 전후, 그 다음 좌우 이동이 됩니다. 전후 좌우 이동이 되는데 약간 안쪽으로 들여놓은 상태에서 마찬가지 등판을 회전할 때는 약간 앞으로 당겨주셔야 돼요. 맞죠, 심피디님? 그리고 회전 레바를 이렇게 돌려주면은, 물론 시트가 바깥쪽으로 튀어나옵니다. 문을 열고 회전을 해야 된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대로 돌려주면 딱 회전이 되고, 이 상태에서 뒤로 더 밀 수가 있죠. 레바가 있기 때문에 레바를 당겨서 뒤로 쭉 밀면 더 넓어지죠, 공간이. 자, 이렇게 회전 시트 보여드리죠. 아무래도 내가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네, 회전 시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전을 하면 당연히 뒤보기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 전동 침대 시트가 현재 승차 모드를 하고 있는데 한번 비춰주시죠.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판 스위치. 전동 침대 시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릴렉션 시트와 일반 황제 시트가 있는데 이렇게 6인승으로 할 때는 일반 시트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차 장거리 운행 시에는 이렇게 뒤쪽에 승차한 상태에서 발을 딱 올려서 팔걸이도 있네요. 예, 의전용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를 할 경우에는 뭐 릴렉션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잡고 있어야 되는데 등판 쪽 뒤로 이렇게 한번 뉘어 보겠습니다. 뒤로 뉘어주면은 당연히 이 정도로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심표현님? 네. 예, 등판이 내려가 있고요. 그리고 방석 부분, 등판 부분이 수평이 안 되기 때문에 오, 햇빛 좋다. 자, 이렇게 층이 지기 때문에 이 층을 없애기 위한 버튼이 또 어딨지? 이쪽. 아, 이쪽에 있습니까? 예. 등판과 방석을 층이 없애는 딱 즉 아트원의 특허인데요. 역시 완벽한 수평, 정말 완벽한 수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 팔걸이 접고 헤드레스트를 뺄 수가 있습니다. 뺀 상태에서도 역시 팔걸이 딱 떼서 놓으면은 벽에가 되고 말 그대로 그냥 바로 지침 모드가 되죠. 현재 언더소프트는 올리지 않은 상태예요. 언더소프트를 올리려면은 조금만 빠져서 비춰주시죠. 그냥 이열 시트를 앞으로 살짝 당기고 또는 회전을 한 상태에서 뭐 침대 모드 언더소프트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자, 언더소프트는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요. 릴렉션 시트 같은 경우는 뭐 원터치로 됩니다만은 본 시트는 이렇게 조금만 뭐 이 정도로 뭐 어렵지 않죠, 심표현님? 네, 하면은 당연히 침대 시트가 구현이 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아 그러면 테일게이트가 닫히느냐? 네, 그것도 보여드려야 돼요. 테일게이트 당연히 닫힙니다. 즉 전후 이동 레버를 이렇게 당겨주죠. 2열 시트 뒤에까지. 물론 회전 시트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이 상태에서도 당연히 테일게이트가 닫히는 거를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심주인님. 여기 버튼 있죠? 도어 버튼. 메인. 아, 메인 스위치를 눌러야 되는구나. 도어 버튼을 누르면은 테일게이트가 닫힙니다. 즉, 겨울에는 이렇게 실내 쪽. 그죠? 추우니까. 실내 쪽에서 잠자리를 마련할 수가 있고 회전 시트가 되니까 키가 아무리 큰 사람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 자, 어떠신가요? 우리는 현재 뭐 제가 좀 설명이 좀 어설픈가요? 첫 번째는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너 설명 잘. 아 싫어. 계속 갈 거야. 바깥쪽에는 외장 일체형 사이드 어닝 맞죠? 그리고 안쪽에는 침대 시트. 즉, 평소에는 6명의 승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가 그랬죠? 아, 그 돈이면은 뭐, 호텔 가고, 모텔 간다, 펜션 간다 하는데, 호텔, 모텔, 펜션 갈 때 승차하고, 즉, 타고 가는 차가 본 차량입니다. 자,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이런 모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즉, 두 가지 목적이 포함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황제차바 6인승 플러스 일체형 사이드 어닝 또 하나 있어요. 후속 쪽에 뭐가 있죠? 빵빵한 전기장치가 있어요. 뭐 이 정도로면 한겨울에도 뭐 우유통 벗고 잘 수도 있고 왜 옷 벗고 자는 게 어때서 사실은 열선도 있기 때문에 무시동 히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침낭 없어도 됩니다. 그래도 침낭 하나 정도는 갖고 다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열, 2열 그리고 침대 시트까지 좀 어설프게 보여드렸는데 심피디님 자꾸 어설프대. 난 열심히 하는데 선장 쪽 또 설명해야 되나? 선장 쪽? 선장 쪽은 자주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은 줄이고 후속 쪽에 전기장치 비추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자, 후석에서 비칩니다. 좀 뭔가 어설프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심피디님. 좀 어설펐지만 회전 시트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실내에서 침대 시트 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드렸고요. 자, 이렇게 테일게이트를 열어보기 전에 외장 쪽에 하이루프 디자인, 보조 제동등이 정말 예뻐. 이제는 일체형 사이드 어닝이 달리기 때문에 외장 쪽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왜? 아무나 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이드 일체형 어닝은 아트원에서만 현재 가능하고, 물론 출고된 차도 가능합니다만 가급적이면은 계약 시에 일체형 사이드 어닝 선택 여부를 확인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금액적으로도 유리해요. 자 후속 쪽에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본 차량 번호판 가려야 되나? 본 차량은 어느 분이 타는지 알아요? 품마.
그렇죠. 품바이 대가 남칠도라고 유튜브에 딱 검색하면 나와요. 정말 유명하신 분이죠. 자, 그분이 타시는 차량이다. 뭐 홍보 될라나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후속 쪽에서 붙입니다. 후속 쪽에서 현재 전동 침대 시트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1850 사이즈, 그리고 2열의 회전 시트, 그리고 상부에는 29인치 모니터,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도 한번 싹 비춰주시고, 후석에는 이렇게 원목 옷걸이, 옷걸이가 캠핑 시에는 이렇게 수건걸이도 쓸 수가 있어요. 맞추신 편이님. 자, 그리고 이제 치침 모드에서 승차 모드로 한번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언더 서포트 당연히 내려주고요. 그리고 방석 부분을 앞쪽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방석 부분을 앞으로 밀어주면은 앞부분이 올라오고 뒷부분이 꺼지죠. 승차 모드로 할 경우에는 그 상태에서 등판을 올려주면 됩니다. 자, 아트원 전동 침대 시트 뭐 이미 천여 개 정도 팔았지만 AS 나온 거 별로 없죠?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아마 조만간 3세대 차량에 좀 저가로 이벤트를 할 것 같습니다. 4세대는 해당 없고요. 자, 이 상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적재 공간이 나오는데, 사실은 롱레일의 전동 침대 시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앞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엄청난 적재 공간도 생긴다는 사실도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싱킹 공간에 어마어마한 전기장치, 바로 완결이죠. 아트원의 AP330, 즉 3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3000W 인버터, 그리고 주행 중 충전기까지 모두 포함되는 원 박스로 되어 있고, 이거는 사실은 자산으로 평가가 되죠. 왜? 딴 차로 옮길 수가 있어요, 나중에. 뭐 그 정도로까지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습니다만, 그리고 나머지 수납 공간도 생기고, 에바 스페커 가솔린 전용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사계절, 정말 한여름에도 새벽에는 춥거든요. 무시동 에어컨보다는 무시동 히터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아트원 황제 차박 전기 세트 보고 있는데, 스위치 패널도 한번 비춰주시죠. 스위치 패널 뒤쪽에서 비춰주셔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사인 뭐 딱딱 맞아야 되는데, 이제는 스위치 패널 이 아래쪽에 수납 공간도 쓸 수 있도록 위쪽으로 올렸다고 그랬죠. 무시동 히터 스위치, 그리고 메인 스위치 220V, 그 다음에 캠핑 등, 그 다음에 테일게이트 조절 스위치, 그리고 220V 아울렛, 12V 아울렛, USB 아울렛이 두 개가 되어 있어서, 두 분이 이렇게 핸드폰 충전도 할 수가 있는 전기 장치의 컨트롤 패널을 끝판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더 추가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심피디님. 맞죠? 네, 맞아요. 자, 오늘은, 자, 이렇게 뭐 요즘에 출고가 많이 돼요. 그리고 아트원에서는 아마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9인승 유지해서 저렴하게 탈 수 있는 6,000만 원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보다 차량 금액이 무려 300만 원 이상 싸죠, 심피디님.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9인승으로 유지할 수도 있고, 혹자는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즉 외장 일체형 그 사이드 어닝도 사실은 아트원에서만 선택할 수가 있죠. 뭐 이것 때문에 아트원 쪽에 계약 주시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아트원의 자랑, 황제 차박 전동 침대 시트, 그리고 회전 시트, 전기 장치까지 모두 오랜 기간 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노하우가 쌓인 제품들이 전국 지사를 통해서도 모두 장착을 하고 있죠. 자, 요즘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계약도 많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서울, 경기 쪽의 용인 전시장, 그리고 전국의 아트원 지사에서도 계약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선주문 차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약 주시면은 뭐 원하는 튜닝까지 해서 한 두 달 정도면 품에 안겨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창한 가을 날씨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약간 어설펐네요, 심피디님. 그래도 손님들은 다 알아요. 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